자, 정규화 과정 1정규형부터 2정규형, 3정규형, 보이스 코드, 노멀 폼, 4정규형, 5정규형.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두부 이걸 다 줘! 두부 이걸 다 줘! 두부 이걸 다 줘! 어우, 토 나와. 자, 반드시 암기하세요. 도메인이 원자값. 두. 도메인이 원자값. 근데 원자값이 사실 중요해요. 근데 얘는 시험 문제 그냥 안 나오니까. 부분 함수역 종속을 제거한다는 거. 부분 함수역 종속을 제거하면 뭐가 만들어져요? 완전 함수역 종속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. 이걸 다 줘!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한다는 거. 이 결정자가 후복키여야 된다는 거. 결정자이면서 후복키가 아닌 걸 제거한다는 소리는 모든 결정자는 후복키이어야 한다. 결정자로 쓰였는데 후복키가 아닌 속성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다 줘! 다치 종속, 조인 종속.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. 조인 종속, 오정규형. 요거 고르는 거. 오케이.